안녕하세요. 축구와의 모든 것 올댓부츠입니다. 최신 축구용품 소식을 전해드리는 부츠뉴스. 오늘은 두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곧 출시될 예정인 X스피드플로우의 새로운 색상, 도지코인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은 프리미어리그 클럽.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아디다스에서 출시할 예정인 X스피드플로우 플러스의 새로운 색상이 유출됐습니다. 유출된 것은 새로운 축구화 팩인 넘버스워 팩에 포함될 버전입니다. 런칭 버전이었던 레드 컬러에 이어 이번에도 눈에 띄는 디자인을 적용한 모습인데요. 다양한 색상들을 마치 페인트 칠하듯 표현한 것이 특징인 디자인입니다. 공교롭게도 색조합이 머큐리얼 베이퍼 14 런칭 컬러나 드림스피드 4랑 유사하네요. 유출된 X스피드 플로우 플러스는 디자인만 다를 뿐 모든 기능은 기존 버전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실착 후기는 위에 영상으로 연결해 놓을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추가로 넘버스워 팩에는 또 다른 X스피드 플로우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바로 리오넬 메시를 위한 시그니처 버전입니다. 메시만을 위해 출시하는 X스피드 플로우 메시는 퍼플, 핑크, 옐로 컬러의 조합으로 제작됐습니다. 그리고 어퍼에는 메시의 이름과 숫자 100이 빼곡하게 새겨져 있네요. 인사이드 부분에도 숫자 100과 메시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X스피드 플로우의 상징 중 하나인 빛의 속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아쉽게도 메시의 이름과 함께 새겨진 숫자 100은 아직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축구화의 색조합인데요. 축구화의 색조합이 마치 바르셀로나를 상징하는 색조합처럼 보입니다. 아디다스는 이 축구화를 몇 달 전에 이미 만들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사이에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네요. 메시 시그니처 축구화는 기존 X스피드플로우.1과 디자인만 다를 뿐 모든 기능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메시 시그니처 버전은 .1 버전만 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르셀로나를 떠오르게 하는 X스피드플로우 메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두 번째 소식은 축구 유니폼에 새겨진 도지코인입니다. 도지코인은 10억연 이미지를 가지고 2013년 IBM 출신 빌리 마커스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잭신 팔머가 만든 암호화폐인데요. 프리미어리그 소속팀인 와포드 FC는 이번 시즌 도지코인 10억연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뛰게 됩니다. 와포드의 메인 후원사인 암호화폐 스포츠 베팅 사이트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이 계약은 최소 계약금이 70만 파운드이며 이것은 암호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파트너십을 기념하기 위해 1000만 도지를 경품으로 무료 증정한다고 하네요. 와포드가 코인을 유니폼에 새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1920 시즌에는 비트코인을 유니폼에 새기고 경기를 뛰기도 했습니다. 2021년 뜨거운 화제였던 도지코인을 유니폼에 새긴 와포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누구보다 이 소식을 도지파더 일론 머스크가 좋아할 것 같네요. 오늘의 부츠뉴스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흥미롭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올댓부츠는 또 다른 흥미로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